이민자들이 캐나다에서 안정된 직장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. 하지만 영어 실력을 갖췄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취업 교육으로 눈을 돌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온타리오주에선 컬리지와 대학들이 브릿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에이전시들도 다양한 취업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토론토와 라이얼슨 대학을 비롯해 조지 브라운 험버 컬리지 등 대부분 학교들이 의료와 IT, 금융 등 전문 분야에서 경력이 있는 이민자를 위한 장기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. 특정 직업별 언어 교육 프로그램인 OSLT와 전문직 영어 향상 프로그램인 ELT를 배우는 것도 취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. 이외에도 유급 인턴십인 커리어 브릿지는 이민 3년 이내 경력자들이 지원할 수 있으며 캐나다 대학 졸업생을 위한 커리어 엣지 인턴십 프로그램도 지원해볼 만합니다. 또한 저임금 여성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마이크로 스킬스 에이전시에서, 배관과 주택공사 등 기능직 관련 교육은 어빌리티 에이전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. 한인들의 이민 정착을 돕는 캐나다 한인 여성회는 무엇보다 캐나다 직장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며 끈기를 가지고 도전할 것을 적극 권장했습니다. 한편 정부 지원 취업 교육은 프로그램마다 지원 자격이 다르고 시작하는 시기도 다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선택해야 합니다.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.